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오늘 가로세로 뉴스타파는 미중관계와 내후 외환에 빠진 중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중국의 내부적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미군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제대한 인민해방군들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제대 군인이 무려 5,700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정말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데요. 어느 정도인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타이완의 민스 포모사 TV 보도입니다. 画面这些画面都是十一藏家出来的。对的，而且最可怕是什么？解放军的老兵跟公安特警呢，千人在街头竟然进行了一场大战出来了。这个在对峙，这在对峙，而且呢，打到最后呢，那些解放军老兵呢，他们呢是打过采越战争的人，他们是有集结能力，他们是有攻击能力的人。最后竟然你看在这边呢，还把中国的公安特警呢打的。 퇴역군인들에게는 양로금이란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지급하라고 떠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각합니다. 보신 영상은 산동의 핑두라는 곳인데요. 후난, 쓰촨, 광동, 베이징 등 중국 전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회를 하자 공안은 추로탄을 쏘며 해산에 나섭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증시가 9개월 동안 25%나 폭락했고 부동산 버블도 지금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중국인들이 재산의 70 내지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심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네, 중국에서도 9월이 골드, 10월이 실버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거래가 아예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유수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헝다는 선수금 5%만 내면 구입할 수 있고 중국 최대의 건설사인 완커는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이 유엔이란 메이커는 역세권 아파트를 살 때 한 채 구입하면 또 다른 한 채를 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밀어내기 할인에 나선 중국 건설사들은 다 부실 회사로 전락했고 주식도 허리가 끊겼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심각한데요. 최대 건설사인 완커의 경우 부채가 뉴질랜드의 GDP보다 많고 하이난성 전체 인구가 3년 동안 먹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사실 이 콘크리트 더미에 떠 있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도 네. 공급과잉이고 도시화를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도시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지금 이 경제성장을 해왔다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지금 거품이 돼가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경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 준비율을 10월 15일부터 1% 인하해 시중에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19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증시와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악화 정도가 아닌 붕괴 지경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내부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문명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종교 탄압 그리고 소수민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펜스 부통령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100만 명의 무슬림 위구르족을 가둘 수용소를 설치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新华社统计，直到2017年11月，新疆2200万人已经有1900万人受检，完成率90%以上。把维族人当敌人，掌握了生理样本，可以研发灭种的生化武器，更是警告疆独别轻举妄动，因为就算体无完肤，也能 DNA 比对身份，株连九族，甚至还有更黑心的活摘器官。 중국이 파룬궁 신자를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그 대상을 위구르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사람 장기가 마치 자동차 부품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뉴스 포스트 세븐이나 사피오 같은 잡지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카시가르 공항에 특수 여객 인체 기관 운수 통도라는 믿을 수 없는 안내문이 버젓이 붙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수확해도 끝이 없는 장기의 보고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장수 비결이
마치 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갈듯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갈아치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요. 중국의 인권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 소수 민족만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역을 감시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CCTV가 워낙 촘촘해 범죄자는 물론이고 반체제 인사를 가려내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BBC 기자가 실험해봤더니 단 몇 초 만에 인상 차기를 가려내 신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감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인 네티즌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중국에 진출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중국의 대외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진아해에서 자유항해 작전을 수행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호에 중국 해군 함정이 45야드 거리까지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공섬에도 계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이후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해 첨단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영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헬기 항모 이즈모함에 앞으로 도입할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 그리고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일대일로로 미국의 태평양 패권에 도전을 했었죠. 네, 일대일로란 중국판 신실크로드 전략입니다.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와 해상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엔 그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대일로가 좌초됐습니다. 고속철 건설도 무산되고 중국인 100만 명을 이주시켜 세계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 포레스트 시티 계획도 그런 거 없다라고 중간에 무산시켰습니다. 몰디브에서도 얼마 전 친중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인 전용 리조트, 아파트 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부채 외교라는 표현을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중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에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 부문에서 미국에 개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선거, 나아가서는 2020년 대선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하는 주요 타겟도 트럼프의 표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사실 뭐 미국까지 또 다른 선진국 정치에도 개입한 예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이번엔 좀 심한 것 같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체를 원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네,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호주도 노동당 정부까지는 중국의 입김이 엄청났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친중 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니까요. 미중 관계가 미중 수교 이후로는 이렇게 대립 관계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사실상 대중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here's an ancient Chinese proverb that reads, "Men see only the present, but heaven sees the future." 네, 저는 펜스 부통령이 이 부분에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을 인용했는데요. 렌진 무첸 틴진 주유안이란 표현입니다. 사람은 눈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멀리 본다는 겁니다. 인용은 안 했지만 이 구절 앞에는 크보저 수이 진성 후구의 난면 도로 종호저 수이 짠스 쿠이루 띵주 시엔다 각박하게 구는 자 이번 생은 부귀를 누릴지 모르나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충직하고 덕이 있는 자 잠시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잘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또 이게 또 본부장님의 또 중국어 실력을 또 한번 볼 수 있었네요.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염라대왕이 곧 죽을 사람에게 하는 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권의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미국이
망해가는 중국에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중화권 학자들은 이 대목만 가지고도 20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네.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하고 있는 폐악질을 그만둬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우 주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최고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